사냥터를 찾다 보면 몬스터 라이프 몬스터들이 있는데요. 이 몬스터들인 몹젠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인다. 근데 이거는 몬스터 라이프는 생성되는 기준이 뭐예요? 생기는 이유가 뭐지? 오, 찾았다. 몇 마리 젠인지 정확히 한번 보고 올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3 플러스 5, 18마리죠 일단은 이제 한번 볼게요. 어, 잡았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맞죠? 줄어들었습니까? 다른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민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 1, 2, 3, 4, 5, 6, 7, 8, 9, 10 10마리 10마리에서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1 줄어들었나요? 1, 2, 3, 4, 5, 6, 7, 8, 9, 10, 11. 아, 됐네. 아, 오늘의 영상 다 됐네. 몬스터 라이프는 몹젠의 영향력이 있다. 다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